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우윤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작가들이 15년 만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펜을 놓고 노트북을 접은 지 어느새 보름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본이 없어진 인기 토크쇼는 결방과 재방을 되풀이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t's serious for everybody because when the writers go on strike, eventually the well runs dry and nobody works.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he industry to a screeching halt. 조만간 파업의 여파가 배우와 감독으로까지 번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I came out to support the writers because we're as actors we're only as good as the writing we get. And my son is on the picket line today.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처우 개선입니다. 하지만 불만의 이면엔 인공지능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AI의 대본 작성을 제한해 고유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AI가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관련 기업들은 하나같이 냉담합니다. These systems are essentially designed to mimic patterns of human speech, but they don't have any of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r depth of knowledge or, you know, creative capacity that humans have.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대량 실업은 이미 몇몇 업종에선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실험적 서비스에 그쳤던 AI가 인간을 대신할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IBM의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지원 인력의 30%에 달하는 7,800명을 줄이고 AI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들도 챗GPT 등장 이후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선 향후 5년간 세계 고용 시장이 AI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대신 8,300만 개가 사라져 결국 현재 고용의 2% 이상 줄어들 거라는 분석과 함께 특히 사무원과 비서 같은 행정직의 경우 일자리가 2,600만 개나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 뒤 3억 개의 일자리가 줄고 화이트 칼라로 분류되는 직종에 그 타격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hey'll be incredibly useful in medicine and in everything else. So I don't think there's much chance of stopping development. 반면 일부에선 AI가 인간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거란 긍정적인 기대도 내놓고 있지만 서서히 잠식되는 일자리와 함께 노동시장은 대변혁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